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.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몸속에서 당뇨병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 ATF3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 단백질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했더니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연구팀은 앞으로 당뇨병 발생을 조기 예측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